자, 금토에 가장 생각나는 것은 세 가지. 연하. 연하. 연하를 빼놓으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또. 다양한 꽃. 다양한 꽃. 네, 또. 조청. 맞아요. 예, 네, 이렇게 있어요. 근데 다양한 꽃에 김혜랑 선생님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닌가요?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연자 무슨 연자예요? 연꽃연자. 연꽃연자 쓰세요? 그렇군요. 근데 연꽃은 없었던 것 같은데. 수련이 있어요. 아, 수련이 있었나요? 네. 제가 못 봤나 봐요. 김혜랑 선생님은 도시에서 자라셨고 꽃을 너무 좋아하셨고 꽃이 있는 곳이라면 그냥 무조건 달려가시는 분이시고요. 아, 너무 겸손이셨어요. 대단한 농장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여러 개 안 돼서 풀밭이다 하는데 그 중간에 그런 말씀 하셨죠. 풀밭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다고. 네, 그래서 뭐 그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려 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자 하시고 농장 관리가 엄청 힘들죠. 예, 그래서 깔끔한 포인트 하나를 주기 위해서 예, 그 농장 디자인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좀 표현을 제가 이거 어떻게 바꿀까 하다 못 바꿨는데 어수선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야생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원예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취향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들판 같은 풍경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잘 관리된 정원 쪽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서 양쪽을 다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경을 해놓으시고 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삽목하는 방법, 그래서 농장에 꽃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기 하지만 계속 사서 우리가 키울 수 없으니까 삽목을 해서 키우자라는 말씀도 하셨고 마음을 편하게 살고 계시고 그래서 놀이터 쉼터로 자손들이 와서 쉬는 곳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층에 해가 일몰과 일출을 볼 수 있는 뷰가 좋은 공간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우리가 한번 꼭 가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람들이 그 차 한잔 값으로 와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했는데 이미 만드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이미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더 예쁘게 만드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하려 합니까? 라는 질문에 나왔던 게 스토리텔링 사관학교로 우리가 결론을 줬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 농촌의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글을 쓰는 일을 하고 계시고요. 네, 제가 김웅영 선생님 글을 읽다가 같이 울었어요. 저도 사실. 그게 우리가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근데 경우가 완전히 100% 같진 않지만 그 과정은 저도 같이 겪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기회 되실 때 읽어보세요. 이게 눈물이 나왔어요. 저도 같이 눈물이 나오면서 너무나 공감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 글 쓰신 분들이 그렇게 진솔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글 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선생님 박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모여서 책을 계속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칭찬이 뭐가 있었냐면 나이가 들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표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맞죠? 네, 두 분의 모습이 고부의 본보기입니다 라고 하셨고 밖에서 보았을 때보다 더 정성이 보이는 그런 공간을 예, 가꾸어가고 계시고 두 분이 재미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재밌고 두 분의 삶이 녹아나면서 어수선하지만 재미있고 재미있다. 두 분의 재미있는 두 분의 것이 느껴진다는 거였죠. 근데 굉장히 처음에 농장에 도착했을 때는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덜 힘들어하시면서 재미있게 하셔서 그게 우리에게 더 위안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그 위안을 받고 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도 내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말, 행복을 그 말로 하지 않아도 전달이 되었다라고 느낀 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 완전 치유농장 최고인 것 같아요. 이런 칭찬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의 공간하고 소통하는 공간이고 굉장히 귀한 예다. 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근데 우리 농장들에서 치유농장이건 체험농장이건 통틀어서 보면요, 문학적인 접근하는 것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접근을 찾을 때는 그 선진지 견학지로서 추천하실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찾기가 거의 힘들어요. 한 두세 곳밖에 정도 모르겠어요. 두 곳 정도밖에. 근데 아마 금모래 마당이 세 번째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귀한 예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굉장히 편안한 또 조언을 우리가 받았어요. 너무 친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완벽하게 하려고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친환경을 뭐 하더라도 좀 더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서 내가 힘들지 않아야 된다는, 예, 굉장히 좋은, 예, 조언도 있었고요. 공생하는 것도 좋고, 예, 뭐 이제 풀하고 그다음에 감성적 자극이 있어서 있어야 도시민들이 찾아오는데 그렇게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 칭찬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농장의 역사들을 담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죠. 너무나 맞는 얘기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정말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그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역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마을이나 농장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초창기에 사진들이 없으세요. 사진도 없고 그 이야기는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콘텐츠화하려고 하면 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좀 막막함을 느끼는데, 여러분들 사진 자료도 지금 초창기 시작하시는 분들, 고수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특히 사진 자료 많이 남겨놓으시고,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 농장의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야 하죠. 자, 그 다음에 농촌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터전이 되고 귀농인들에게도 영향력, 파급력이 클 것 같습니다. 치유농장 이상의 같이 치유를 경험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제가 들은 중에서 최고 칭찬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치유농장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금노래 마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문화이 다르잖아요. 근데 치유라는 말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라는 말에 너무 얽매이면요, 그것도 치유가 아니게, 아닌 치유가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라는 말에 얽매여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연스럽게 농장을 좀 꾸며가는 게, 예,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아, 이건 제 의견이에요. 너무 연화중심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화중심이라 감동이 있었는데, 너무 성천이가 빠지면 나중에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왔을 때 두 분의 조화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들판의 느낌이 드는 것은 성천의 들판, 그리고 정원의 느낌이 드는 그런 고운 것은 연화의 정원. 그래서 이제 둘로 나누어 가서 성천이 콘텐츠, 연화 콘텐츠가 같이 가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부부 중심의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부부 프로그램을 만드셨으면 너무 좋은 농장이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울 때, 봄에, 가을에 부부 프로그램을요, 자주 할 필요도 없고 1년에 딱 두 번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그 희소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농장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적극 제안합니다. 부부 프로그램, 봄, 가을. 이름도 예쁘게 지어서 금모래면 봄에, 가을에는 음모래도 좋고 이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